자, 이번 시간에는 헬벤트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탈 하시고요, 중지손가락 빼시고 중지와 검지로 핸들 자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덱스로버로 마무리를 해주는 기술인데요, 호라이즌탈 하시고 풀트윌 하듯이 중지손가락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정말 중요한데, 중지와 검지로 핸들을 잡고 있죠. 중지손가락을 누르면서 펼치면서 핸들 자체를 돌려주는 겁니다. 블레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펼쳐주는 거죠. 인덱스로 로버로 마무리 해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팬오프닝은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핸들 쥔 다음에 펼치고 닫는 기술이죠. 핸들 자체를 회전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를 검지와 중지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건데요, 자, 다시 중지손가락으로 발리송 내리면서 발리송 핸들 자체를 회전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덱스로 로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팬 오프닝 했던 것처럼 핸들 자체를 돌려준다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연습을 해봤었어요. 펼치고 닫고 펼치고 닫고. 처음에는 이 회전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슬로우 모션 최대한 보시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중점으로 보시고 팬 오프닝을 검지와 중지로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